자, 앞서서 뭐 유미르님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줬는데요. K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전 2선 승제. 일단은 한 경기라도 어떻게 1라운드 따내온다면 정말 2라운드에서 쇼 붙일 수 있어요. 1대0으로 지면 2라운드에서 역전 못해요. 2대0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K님은 무조건 첫 번째 매치에 무조건 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로님은 지금 뭐 오늘 리그 뭐 물론 내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지로님이 꼭 결승 간다? 그건 또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우승한다? 그거는 지금 머리에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리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4경기 갑니다. 아, 4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유민은 이 경기 이후에 계속 콧물이 막 나. 눈물이 나. 나 왜 이럴까? 내가 보면서 왜 내가 나루토 리그를 했는지 뭔가 깨달은 느낌이야. 옛날에 왜 그렇게 내가 즐겼을까? 뭔가 깨달은 느낌. 그래요. 같이 늙었지. 그때 몰랐지 내가 서른이 될 거라는 걸. 30까지 이루고 있을 거란. 자, 아무튼 케이님께서 사스케에, 자, 사스케 미나토, 자, 아까 누굽니까 루인인가의 또 그런 경기에 있었던 조합이에요. 자, 우타카테 데이다라. 오지게 미시네요 지구님. 이거 그냥 죽일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우타카타의 뭐 버블버블 그리고 또 데이다라의 또 귀차니즘 또 오지게 만드는 또 다양한 또 점토 폭탄들? 이런 것들 되게 스트레스 많이 주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데 저걸 계속 쓰니까 진짜. 근데 케인이 빠른데요? 케인님 제 말 딱 그거네. 1경기 지금 쇼 붙일 생각이네 지금. 케인님 지금 1경기 쇼 붙일 생각이 움직임이 이러고 있다가 뭐 비례신 써서 뭐 따라가든지. 이거 뚫으면 안 되지 이거는. 아, 일단 대시로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지로님이 걷어쳐주고 더 배워와 이거 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나선한. 케이님 이거 루이님한테 나선한 진짜 제대로 잘 썼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주네. 자, 아, 카운터 좋구요 지로. 자, 뒤에서 데이다라 견제줄. 지금 보면 페이크도 걸어주고 있죠. 데이다라로 바꿔치기 해주면서 육민을 또 미끼로 주고요. 가득 깨졌어요. 이거 들어가네. 미나토도 같이 가득 깨졌나요 지금? 가끔 막는 부분 있는데. 자, 각성. 자, 각성 들어가. 케인이 나쁘지 않아요. 이 각성은 지금 희망의 각성입니다. 케인 이 각성은 희망의 각성이에요. 지루한테 바꿔치기만 지지 않는다면, 지루한테만 바꿔치기만 지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일부러 지루 지금 맞아도 일부러 바꿔치기 아끼는 거예요. 이거 스사노 바꿔치기 싸우면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자신도 각성할 생각이네요 지금. 각성가서 지금은 닭발권으로 싸우겠다 그건데. 이거 카운터 때려주고. 자, 그렇게 가지 못했지만 자, 케인이 집중해야 돼. 저 순간적으로 지금 상대 바꿔치기 다 빼러 옵니다 지금. 압박 들어와요. 자, 잡기 한번 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케인님 좋습니다 이거. 지론이 바꿔치기 많이 뺐어 지금. 좋아요. 자, 수리검 아프죠. 아, 지금 케인님 이거. 자, 그래도 케인님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는 체력의 차이가 많이 안 된다는 것. 이거는 한 번도 밀리는 턴은 안 줬다. 한 번도 밀리는 턴은 준 적이 없다라는 거 이건. 자, 스사노우로 체력 많이 찾아온 것도 있고요.
자, 미나토 굉장히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 아 오이죠. 너무나도 방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 정도면은 적절한데 어 좀 이제 굳은 것 같은데 얘가 좀 플레이가 어 이제 좀 부숴버려야겠다.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대가 계속해서 경직이 되잖아 지금. 케인이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까 같지가 않아 지금.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위축돼 있을 때는 가드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드 클래시 해버리면 가드 깨 부숴버리죠. 자 케인이 어떻게 해서든 아 각성인데요. 차라리 달려드는 게 좋아요. 어우 상대 달려들어오네요. 자자자자자 서포터 한 번만. 아 서포터 빨렸습니다. 나선한! 나선한을 피해주는 지루어! 케인이 바꿔치기 전혀 없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지루어! 육미의 지루어 나선한 또 점프로 피해주고 지루어 바꿔치기 없는데요! 우와 지금 지루어 죽을 뻔했는데 아 케인! 야 근성의 나선한 작가계의 유작계가 유작가가 있다면 나선한게 케인이 있네요. 캐선한 아 좋습니다. 진짜 나선한 잘 넣었네. 어 저게 근데 희망의 나선환이 아니라 저거밖에 안 통하니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눈물인데. 아 네 자 캐선환 갑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어 되게 잘 막네. 아 까비 아 여기서 무너집니다. 결국 체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버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케인이가 지로님의 경기 지로님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저 조합을 보면 이제는 정말 케인 입장에서는 정말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거 자체가 근데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저거 자체는 그냥 느리게 죽을 뿐이지 진짜 느리게 죽일 뿐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데이다라랑 그 육미의 조합이 굉장히 까다롭죠. 각성하게 되면 미수죠. 그리고 상대가 계속해서 밑에서 다니면은 데이다라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타고 막 다니면서 바꿔치기도 안 썼는데 계속 위에 떠서 상대 뒤편으로 이동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자 두 번째 경기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동일핑 안됩니다. 자 그래도 근데 정말 지로님이 정말 잘하긴 너무 잘합니다 진짜로. 어 정말 나루토 리그의 현존 최강자죠. 정말 최강자죠. 어 한 목숨으로 4강전 두 명을 그냥 두 목숨을 그냥 부숴버리는 그냥 그 정도 차이로 그냥 경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 지로님은 사소리의 나가토 머리가 빨간 애들이네요. 자 사소리 나가토. K님은 지금 뭔가요 카카시에 지금 누구 넣었죠 서포터에? 서포터에 주고를 넣었네요. 이거 주고를 넣었다라는 거는 어허 주고의 평타를 또 한번 또 평타 괴력이기 때문에 써볼 마음이 있어서 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고코브 던지면서 일단 초반 능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주고로 바꿉니다 케인. 아 그러나 뭐 바꾼 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거의 뭐 와 진짜 엄청나게 잘하네요 지고 지금. 와 바꿔치기 없는데 안 맞으면 상관없지 이거 아니냐. 바깥축이 없는데 상대가 들어온 가드 깨 부숴버리겠어요 지금. 자 가드 깨 부숴버렸어요 지금. 와 진짜 케이님 지금 완전히 지금 밀립니다. 완전 밀려요 지금. 이거는 그렇지 그냥 차라리 주고로 가고 차라리 그냥 주고로만 가고 조금이라도 지금은 계속해서 때려야 돼 지금. 카카시론 힘들다. 내가 카카시 죽겠지만 인정합니다 지금. 카카시론 힘들어 지금. 아 잡기 아깝고요.
자, 이거 그렇죠. 때려 죽어. 자, 왔어요. 타이밍 왔어. 아, 타이밍 왔는데요. 아, 카운터. 절대 빈틈을 보이지 않는 지루어. 일부러 지금 케인이 공중에서 다 안 때린 거예요. 이어서 더 때리려고. 저거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더 못 때리니까. 어? 뭐야, 언제? 자, 이것도 가다만 깨주면서 오이. 자, 지금 케인 지금 이거 이래서 사설이 조심해야 되고요. 인형을 못 보면 바로 저렇게 됩니다. 자, 아, 그냥 점프 피해버리고요. 자, 사소리 잡기. 이거 잡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잡기 올 거예요. 잡기 조심해야 돼요. 어, 사철 잡기 피해 주고요. 지루어 개인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버텨내는 개인 갑니다. 개인 가야 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개인 그렇죠. 그냥 아, 신라천저 빠질 뻔했어. 지금 정말 한번 쉬어주는 건 정말 풀려줘. 그리고 케이님도 지금 아프리사했을 거예요. 카운터 분명히 이거 예측당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저렇게 그냥 막 들이댔을까. 지금 분명 본인도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지금 그만큼 긴장 많이 했을 거고. 조금 이제 가는 척 하면서 너무 카운터 맞을 수 있게끔 차크라 대시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케이님. 자, 지로님 보면 카운터를 너무 잘 때리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로님이 카운터 잘 때리고 케이님이 지금 카운터를 때리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 오이 좋아요. 자, 이거면 들어가면 좋아요. 지금 한번 나와주죠. 참교육. 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지루라 그래서 무슨 체력이 두 배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자, 차크라 더 채워주고요. 상대 각성입니다. 자, 각성화 버렸어요. 캐리어 나옵니다. 캐리어 인터셉터. 와, 지금 오늘 추억의 리그네. 오늘 추억의 리그. 4년 전 리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전 나루토 리그를. 자, 다시 한번 나와주는 캐리어. 와, 저거 진짜 아프거든요. 자, 가드 깨집니다. 막다가 가드 깨져요. 자, 자, 만장철 빨리지 않았고요. 그것만 또 쓰냐. 다른 것도 다 써주고 있어요 지금. 아, 가드 깨져도 갑니다. 그렇죠, 케이. 이야, 지금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가드를 깨주면서 너가 각성 갔어? 너 그래 할 만큼 다 해봐. 한 경기 오히려 두 번 넣어주면 좋습니다, 케이. 자, 좋아요. 자, 케인도 지금 모든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엔 절대 저선 안 됩니다. 자, 주고 빗나가고요. 잡기 피해주는 지루. 자, 바꿔치기 많아요. 케인 가야 됩니다. 그렇, 더 가야 돼. 지금은 멈추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계속. 자, 그리고 제발, 아, 지금 이것도 아쉬워. 지금 이거 분명히 바닥이어서 카운터 쳤어요 지금 지로님이. 케인이 가다가 왜 캔슬을 해. 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이거는 좋은데 너무 지금 카운터를 맞게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좋고요. 지로님 좋고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오면 카운터 친다. 어, 들어오면 카운터 친다. 이거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케인이 계속 지금 나이 뛰고 있긴 있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어우, 야, 공중성 다 카카시 역시 세죠. 자, 카운터 좋습니다 지루. 자, 뒤에 서포터 있어요. 아, 그 와중에 케인님 서포터 딱 보고 넘어주는 플레이 좋아요.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상천인 피해주고요. 저 나가톤 저거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사철 피해주고. 자, 만상천인 피해주고. 자, 자크라 채워주는 케인. 여기서 한번 기습 오이 한번 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안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자, 주고 잘 봤어요 지금 지루. 아, 인술 한번 기습 인술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케인 바꿔치기가. 아, 그의 도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와, 가득 깨주고. 자, 차라리 각성 가면 어떨까. 아, 인술이었네요 지금 한번 기습 인술이. 아, 여기서 피니시 컷이 나오네요. 바꿔치기 없으니까 평타의 경직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걸 알고, 아, 양손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접은 상태에서 그냥 반항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오일을 넣어주면서, 아, 지로님이 케이님을 꺾고 2대0으로 4강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오늘 지로님 진짜 천야차님한테 한 라운드 내주긴 했지만, 천야차님한테 2대1 이기고 우리 케이님한테 2대0으로 이겨주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 올려대면서, 아, 결국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케이님이 오늘 뭐 저번주에 1부 리그 뭐 데뷔전이었지만 오늘도 그래도 성장한 모습 보여줬고, K님은 딱 두 가지 카운터,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제가 허접이지만 제가 말할 그 뭐 실력 절대 안 되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운터를 너무 맞게끔 쉽게 그냥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 조금 고치는 거랑 다양하게 캐릭터 고를 수 있, 고르면 좋겠다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해보면 진짜 강한 유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 2회 1부 리그, 지금부터는 유미노와 지로의 결승전 매치로 가보도록 하죠.